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래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마케팅을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자의 아주 중대한 불편함을 가장 우월한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실제 팩트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 배송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하죠. 자,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마케팅 실무자들은 두 가지 대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무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소비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각 조건에서 소비자를 똑같이 20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린 후에 내가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느 조건에서 나타날까요? 답은 첫 번째, 예상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린 소비자가 똑같은 20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리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자, 2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 나름대로 참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랑 전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뭐 못다한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재밌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소비할 수도 있겠죠. 즐거운 일을 하면 우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공지받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불확실한 상황은 사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관련 정보,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이 들죠. 똑같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디게 갔다, 오래 걸렸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예상되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편이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고도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이 인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즘 무선 청소기 참 많이 쓰시잖아요. 자, LG전자가 호주, 미국 등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기를 사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는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청소하는 것 자체도 즐겁지 않은 일인데 이 공간을 막 옮겨 다닐 때마다 벽에 콘센트에 전선 꽂았다가 뺐다가 반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전선도 자꾸 쫓아오고요. 엉키고 꼬이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들을 없애주고자 LG전자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과감하게 전선을 없애면서 탄생시킨 제품이 바로 이 청소기. 자, 2015년도쯤에 한 TV를 틀었다면 많이 보셨을 그 제품입니다. 광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상외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청소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제품의 사용 가능 시간이 17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에? 17분? 17분 안에 청소를 어떻게 다 해?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왜 17분이 문제가 됐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청소하실 때 어느 정도 청소 시간을 고려하고 그 시간을 비워두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이다, 뭐 어떤 분들은 2시간, 심지어 반나절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LG전자에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시했을까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17분은요, 배터리로부터 오는 한계도 있었지만 실제 30평대 아파트를 이 대형 청소기로 청소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LG전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이죠. 즉, 팩트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는요, 청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되고요, 청소기를 꺼내오는 시간도 필요하죠.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기를 정리하는 시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샤워하는 시간까지 모두 청소 시간으로 포함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시간을 합했더니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소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기를 17분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이 청소를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청소 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일단 현재는 판매를 보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켜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건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 차세대 식품 시장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비건 시장의 수요는 실제 정말 작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건 제품을 만들어서 비건 소비자들에게만 판다는 것 그 자체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건 제품은 일반 육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들한테도 팔아야 그 수익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비건 식품 혹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 없으시다면 왜 안 드셔보셨을까요? 실제 기존 비건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을 것 같다니 그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건 실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건 버거 패티의 색이 소비자들이 그 인식하고 있는 버거 패티의 색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맛있는 소고기 패티에는 붉은색 살코기가 많을 겁니다. 또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는요, 흰색 지방이 좀 섞여 있어야 맛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색상의 인식에 맞춰서 비건 패티를 진짜 소고기 패티처럼 보이도록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주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 비욘드 미트입니다. 기존 비건 재료로 패티를 만들게 되면 식재료의 팩트상 허여멀건한 색상의 패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구매 전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자, 육안으로 육류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맛있는 색상의 고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여기에 붉은색 육류의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빨강색 비트즙을 짜놓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의 흰색 지방, 육즙을 재현하기 위해서 코코넛도 갈아 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패티는 누가 봐도 비건 패티가 아니라 일반 고기 패티라고 생각하게 되죠. 비욘드 미트는 이 제품들을 비건 식품이라고 포지셔닝하기보다는요, 미국 마트에서 육류 패티인 것처럼 소고기랑 돼지고기 옆에 함께 진열해서 그 사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비건 식품들은요, 식재료가 만들어내는 고유의 색상, 팩트를
그대로 제품화 해서 사실 실패했지만 비욘드 미트는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인식하는 그 육류의 색상에 맞춰서 제품을 변형시켰고요. 결국 많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 활동의 핵심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자,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소비자 인식은 팩트와 다르다로 하겠습니다.